상관에게 반항하면 철창 가는 거 몰라? 철창 가는 한이 있어도 이 명령에는 못 따릅니다. 다시 한번 말해봐. 조심해요. 네 자리로 가. 철 쏠 겁니까? 난 네가 싫어. 가겠다면 그냥 가게 둬요. 대위님, 어서 말려주세요. 대위님, 어서요. 이런 재기, 이게 다 그 자식 때문이에요. 라이언 어서 그 자식 좀 말려보셔야 말이에요. 어떻게 좀 말려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제가 분명해요. 또 어떻게 하죠? 죽었다고요. 독일 놈은 안 속어. 날 쏘려는 겁니까? 놈은 너보다 나았어. 어서 쏴요. 다리를 쏴서 집으로 보내달란 말이에요. 목구멍에 잡아가줄 거야, 이 새끼야. 어서 쏴요. 쏘라고요, 빨리요. 그래, 이 새끼야. 죽여버릴 거야, 이 새끼야. 그러니까 쏘라고요. 어서 쏘라 그래, 말이에요. 이 새끼야, 널 당장 죽여버리겠어. 그러니까 쏘라고요. 어서 방아쇠를 당기란 말이에요. 그래, 이 새끼야. 쏴버릴 거야, 이 새끼야. 새끼야 하지 말고 어서 쏘란 말이에요. 새끼야 하는 건 내 마음이야, 이 새끼야. 빨리 쏴요, 빨리 쏘란 말이에요. 그래, 이 새끼야. 쏜다니까, 이 새끼야. 어서 쏴. 그 방아쇠를 당겨버리라고요. 그래 이 새끼야, 확 당겨버릴 거야 이 새끼야. 언제 끝날라나. 그러게 말이에요. 벌써 4시간째예요 지치지도 않나 봐요. 곧 끝나겠지. 아직까지 저러고 있네? 그러게 말이다. 얼마나 됐는데? 한 달. 빨리 쏴요! 빨리 쏘란 말이에요! 그래 이 새끼야! 쏜다니까 이 새끼야! 어서 쏴요! 그러니까 쏘라고요. 저 짓을 시작한 지도 벌써 100일째야. 대단한 새끼들. 그렇게 그들의 대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.